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쭌입니다. 오늘은 아이돌의 신기한 습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엑소의 시우민인데요. 민석이는 팬들 사이에서 닭발 손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손목을 든 상태로 손가락에 힘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닭발 손이라는 별명도 붙었는데요. 생각보다 자주 민석이의 닭발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왼쪽 손을 닭발처럼 만든다고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왼손 닭발은 민석이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팬들은 닭발로 손이 변하는 민석이가 넘나 귀엽다며 완전 애기라며 열광했는데요. 손의 습관마저 귀여운 엑소엘의 사랑스러운 슈밍 민석이 화이팅! 두 번째는 마마무의 문별인데요. 문별이는 볼에 공기를 넣어 빵빵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는데요. 팬들에게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문별이가 볼을 빵빵하게 할 때 팬들은 넘나 좋아 죽는데요. 또 별이는 멤버들 뒤에서 백허그하는 버릇이 있는데 팬들은 별이가 멤버들을 포옹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고 합니다. 햄찜이가 우주 최강으로 넘치는 무무들의 귀여운 문햄찜 문별이 파이팅! 세 번째는 워너원의 옹성우인데요. 성우는 눈이 건조해서 찡긋 감는 습관이 있는데요. 팬들은 그런 성우의 모습을 넘나 귀여워합니다. 또한 엄청난 상황을 만나면 입틀막을 몸으로 표현하는데요. 제스처가 넘나 리얼해서 완전 매력적입니다. 긴장하면 혓바닥을 내밀기도 하고 유니크한 장구 표정을 짓기도 하는데 성우만의 개구진 모습이 돋보입니다. 시무룩한 표정도 넘나 잘 짓고 가끔씩은 어딘가에 낑겨있으며 부끄러울 때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워너블의 사랑스러운 옹깅이 성우 화이팅! 네 번째는 트와이스의 다현인데요. 다현이의 경우 부끄러워지는 상황이 오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습관이 있는데요. 팬들은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은 후 얼굴을 숨기려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는 편입니다. 또 고개를 90도로 꺾는 버릇도 있는데요. 팬들은 그 모습도 넘나 귀엽다며 다현이의 습관 때문에 입덕한 팬들마저 있을 정도로 누구보다 매력적인 원스들의 귀여운 흥두부 다현이 화이팅! 다섯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정국인데요. 정국이는 독특하게 물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요. 젖병을 물던 아기 시절의 버릇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물을 마실 때 손으로 물병 가운데 부분을 누른 다음 아기처럼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팬들은 정국이의 이런 모습을 넘나 귀여워하는데요. 6개월 된 아기의 모습 같다며 오늘도 10도쌀 것 같다며 열광했습니다. 해외 공연 도중에는 시신한 팬을 위해서 물병을 직접 건네기도 한 아미들의 영원한 전시골 정국이 화이팅! 여섯 번째는 비투비의 육성재인데요. 성재는 웃을 때 팔자주름이 보이는 편인데요. 성재는 팔자주름을 싫어해서 어렸을 때부터 틈만 나면 볼에 바람을 넣고 팔자주름을 폈다고 합니다. 데뷔 초까지는 아래 위로 폈는데 팬들이 그러면 팔자주름이 더 깊어진다는 말에 어느 날부터는 양옆을 두들기며 펴고 있는데요. 팔자주름을 펴는 것마저도 넘나 귀여운 멜로디의 사랑스러운 육잘도 성재 화이팅! 일곱 번째는 세븐틴의 원우인데요. 원우는 부끄럽거나 민망할 때 얼굴을 가리는 습관이 있는데요. 팬들은 그런 원우가 넘나 귀여워서 지구마저 부수고 싶어 할 정도입니다. 또 원우는 소매로 손을 넣는 버릇도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본 어떤 팬은 아파트를 부수고 정 안 되면 핸드폰을 부수겠다고 했는데요. 가끔씩은 멤버들을 앙 하고 깨물기도 하는 캐럿들의 영원한 복덩어리 원우 화이팅! 여덟 번째는 레드벨벳의 아이린인데요. 주연이의 경우 오른쪽 눈썹을 올리는 버릇이 있는데요. 말하는 도중에 오른쪽 눈썹을 자주 올리는 편입니다. 팬들은 버릇마저 귀엽다며 열광했는데요. 또 냄새에 민감해서 섬유유연제 냄새를 맡으려고 소매에 코를 갖다 대기도 하고 팀내 동생들이 너무 귀여워서 스킨십을 애호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팬들이 나쁜 손이라고 놀리기도 하는 레벨업의 사랑스러운 배추 주연이 화이팅! 지금까지 아이돌의 신기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수다쟁이 쭈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